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버드팀입니다. JYT 자, 오늘 드디어 제가 차파계를 통해서 520i, 아 정말 뽑기 힘든 520i. 아, 출고까지 정말 진짜 오랜 시간을 또 기다리셨습니다. 지금 여기 해당 위치는 인천 솔라가드입니다. 아, 지금 또 이제 인천 솔라가드 대표님께서 썬팅 이제 마무리를 또 이렇게 세심하게 또 커팅을 또 딱 하고 계시는데, 일단, 썬팅과 그 다음에 이제 유리막, 네, 작업을 또 이제 해야 되고요. 그리고,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데,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, 여러분들. 네. 새벽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, 네,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 지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BMW 5 시리즈 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520i 모델이고요. 52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. 어저께 제가 밤에 잠깐 와가지고 이제 코딩을 싹 해놨고요. 그리고, 썬팅, 틴팅 작업 싹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유리막. 네, 유리막 코팅 작업을 쫙 하려고 합니다. 이 520i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연비 측면도 괜찮고요. 연비가 생각외로 520i가 진짜 좋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520i가 상당히 요즘에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아직 넘버는 붙이기 전이고요. 항상 틴팅을 할 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. 이렇게 지금 도어 트림을 다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합니다. 네, 어설프게 도어 트림 붙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진 않고요. 도어 트림을 다 띈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다코타 가죽, 네, 다코타 가죽 색상, 네, 520i 중에서 이 다코타 가죽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이제 모카 시트보다는 이제 다코타 가죽 이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. 네, 그리고 이번 520i가 우드, 네, 우드가 이거 들어갔죠. 예. 네. 그리고 코딩을 제가 좀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뭐 방향 지시등 뭐 오해라든가, 네, 이런 식으로 코딩을 싹 해드렸고요.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에코를 누르게 되면은 속도가 원래 다 안 나오는데 속도가 다 나오게끔 코딩을 또 다 해드렸어요. 컴포트 플러스 모드, 네, 플러스 모드랑 그다음에 스포츠도 플러스 모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싹 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막 코팅을 싹 한번 해드릴 건데,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해서라도 최대한 이제 구독자님께서 계약을 해주신 구독자님께서는 촬영 또 빨리 받으셔야 되니까, 네, 저희는 또 이제 빨리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에 5시리즈가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, 네, 좀 계약자는 많지만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고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는 차인데, 차파기를 이용을 해서 또 구매를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구매를 빨리 또 이제 또 재고 파악이라든가 여러 딜러사를 통해서 알아봐가지고 최대한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차팔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에 도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번 작업은 생활보호 PPF입니다. 도어컵 이렇게 칼질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. 도전면에 손상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, 네, 숙련된 기술자만 좀 작업 진행할 수가 있는 생활보호 PPF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, 네, PPF를 붙이고, 그 다음에 이 도어도 지금 잘 보시면 붙어 있죠. 네, 이제 문콕 방지,
네, 문을 내가 도어를 열었을 때 다른 차에 피해를 안 주게끔 하는 작업. 네. 그... 자, 이렇게 유리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유리막 작업하면서 맨들맨들하게 네, 코팅을 또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첫발에 네,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5202 작업 잘 마무리해서 구독자님한테 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마시고요. 첫발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돌아가세요.